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지난해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안관제에 관련된 영상이었죠. 근데 거기에 또 답변글에 이 보안관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야간 근무규대 때문에 이게 정기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 패턴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절은 맞고 또 반절은 좀 다르다. 그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업무 같은 경우에도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 업무 형태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침해사고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인 것이죠. 저희가 이벤트 분석을 하고요, 통합 로그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안관제 업무 인원들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침해 사고가 정말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침해 사고 대응팀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 대응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은 이제 교대 방식으로 합니다. 뭐 3교대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한 회사를 만약 책임지고 보안관제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약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스케줄을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주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케줄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 패턴들이 들쑥날쑥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간에 막 근무하다가 야간에 잠 안 자고 또 근무하다가 요걸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몸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야간 근무를 하면은 몸이 버티지를 못해요.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하냐, 한 밤에 11시에 자서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시만 되면은 회롱회롱합니다.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보안관제 업무를 먼저. 근데 사실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비상주로 교대 업무하는 형태가 거의 많이 있어요. 비상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객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고객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센터가 있는 곳에 가셔서, 아니면은 굉장히 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정부청사나 그런 데 있잖아요, 파견 가가지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고객사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상주 형태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24시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교대 근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주 파견 업무 형태들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간 업무만 좀 진행을 합니다. 주간. 이거는 고객사의 그런 스케줄에 맞춰주게 돼요. 고객사 이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주 파견들을 하는 업무는 왜 그러냐면은 고객사가 이 장비들을 IPS나 웹방압이나 이런 침해 사고 대응과 관련된 보안 장비들을 좀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침해 사고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 두고, 그 인원을 옆에 전문가를 두고 이제 같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뭔가 대응을 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상주 파견 형식으로 되게 되는 거고요. 원격이라고 했을 때 이게 비상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근무인데, 원격으로만 했을 때도 주간 업무 형태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교대 형식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은 주간 업무의 고객사 를 집중적으로 원격으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상주는 하지 않고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응하는 그 고객사의 규모들이 조금 달라요. 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고객사가 한 5개 정도를 뭐 같이 다룬다. 왜 그러냐면은 한 개 1대1로 하면은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고객사가 부담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상주 교대 형식으로 고객사들이 원할 때는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5개 회사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대신 이제 조금 더
이게 작은 금액으로,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객사 쪽에서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주 파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력이 고스란히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들을 거의 고스란히 받아요. 저희가 중급, 고급 이런 식인데, 보통 상주 파견 같은 경우는 중급 이상들을 좀 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객사가요. 그러면은 보통 월급, 뭐 월급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월한 700에서 뭐1000 정도 많게는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한 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다 고스란히 고객사는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들은 고객사 쪽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관제 업무 회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고, 고객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 보안 관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에 맞게 투입이 되면은 틀려지겠죠. 네,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대 근무가 있고 그냥 근무 시간에만 진행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사들을 담당하는 보안 관제들이 있겠죠. 인원들이 또 별도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NHN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계열사야. 삼성 같은 경우 삼성 SDS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보안 관제 업무만 또 집중적으로 보안 담당자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열사 대상으로 이제 보안 관제 업무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만 또 집중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나 금융권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기회를 노리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이킹 업무 같은 경우는 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냐면은, 모이킹 업무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 형태는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진행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모이킹은요. 정말로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데 주간에 하냐, 야간에 하냐, 아니면은 조금 적절하게 이제 스케줄을 정해서 하냐, 이런 특성인데, 보통 이제 주간에 많이 하긴 해요. 예전에 야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주간에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는 실서비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만약 모이킹 인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실서비스 대상으로 네이버에 진단하는 거예요. 무슨 뭐 테스트 서버나 그런 데서 진단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동작하고 있는 거 도메인만 하나 주면은 정말로 서비스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조심하면서 모이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일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장애가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현상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네트워크에 만약 장애가 발생한다,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건 증권사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모이킹 때문에 만약 막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매수나 매도 같은 것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엄청난 일이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려 아니 뭐 두렵다기보다는 걱정하는 거죠. 두렵다기는 좀 무서운 거고, 걱정하는 것이죠. 걱정하면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야간 해라,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근무 형태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서비스 대상으로 했을 때좀더더 이제 좀 걱정이 되면은, 우리가 스테이지 서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그런 서버인데, 품질 검사까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고 오픈이 된 서비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100% 동일한데, 그런 서버 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준비된 그런 서버인 것이죠. 그래서 그쪽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웹스캔 도구를 동작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마음껏 하고 난 뒤에 그게 공격이 동작이 되면은, 이제 스테이지 서버 쪽에서 실서비스로 대상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서 모이킹을 하는 방식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실서비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영향을 줄수 있다 판단되면은 이제 야간에 진행합니다. 진짜 이거는 교대가 아니고요, 야간이에요, 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5일 동안, 뭐 5일이라면 좀 감이 안 오죠. 한달 동안,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 한달 동안 그 고객사를 대상으로 모이킹 한다면은 이건 교대 근무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저녁 8시에서 야간 4시까지 한달 동안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교대 근무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야간에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새벽 4시까지 계속적으로 20일 동안 한달 내내 하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했을 때가 예전에 계열사 대상으로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 대상으로 했는데 한 3개월을 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다른 뭐 주간 업무도 할겸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빨리 이거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퇴사를 좀 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면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생활이. 왜 그러면 야간 4시 정도에 끝나고 택시 타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잠 자면은 햇빛 때문에 잠도 못 자죠. 이렇게 하면 한 12시 정도 깨요. 그러면 멍해지 있어요. 그러면 12시 정도 이제 뭐밥 먹고 뭐뭐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저녁 8시까지 또 해야기 때문에 또 이제 출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를 가서 또 야간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 가면은 건물들이 다 이제 꺼지잖아요. 불도 다 꺼지고 이제 저만 이제 건물 안에 홀로 남아 있는 거죠. 모이킹 인력만 홀로 남아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모이킹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이킹 업무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모이킹 업무라고 하는 것도 야간에 있습니다. 탄력적인 근무들도 있고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도 주간에만 또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야간에 좀 근무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보안관제 업무를 할때 이제 뭐 면접이나 아니면 미리 좀 이렇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가도 좀 파악을 하고, 물론 100% 피할 수는 없겠죠.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또 회사마다 그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야간 근무 형태 때문에 내가 이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좀더더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업무들을 선택을 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